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으면 즉시 방역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하루 확진자가 다시 7천 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하게 되면 자가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또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에서 11세 소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도 다음 달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.